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자, 전문가님, 오늘 시장이 창 막판으로 갈수록 지금 코스피가 1.9% 빠집니다. 이게 낙폭이 점점 커지는데,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지금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과 경기 네. 침체 이슈가 좀 부각이 됐다라고는 우리가 뭐다 알고 있겠습니다만, 여타 아시아 증시의 하락세보다 훨씬 더좀 크게 나타나 주다 보니까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요. 현재 수급적인 면에서는 일단은 외국인들이 현선물, 코스닥 쪽에서의 매도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장 사이즈를 감안해 봤을 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1,000억 넘는 매도세가 더 크고 3,250억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우리에게 좀큰 충격으로 좀 다가오는 모습인데요. 그 원인들을 살펴본다면 결국엔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의 하락세가 유독 크다라는 점들을 볼수 있겠습니다. 사실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하락폭이 키워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전일이죠. 미국의 테슬라가 대규모 110만 대의 리콜을 결정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전기차에 대한 이 책임 여부, 배터리에 대한 책임 여부에 따라서 좀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하락세가 유독 더 키워나가기 때문에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. 아무래도 과거에는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바이오주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사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포지셔닝이 2차 전지 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뭐 LNF화, 그다음에 뭐 우리가 삼성 SDI, 뭐 LG화, LG에너지 솔루션 등을 볼수 있는데요. 그런 종목들이 낙폭을 좀 계속적으로 좀 키워나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여타 아시아 증시보다 하락폭이 좀 키워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 물론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 내에서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낙폭이 크다라는 점들이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고요. 그로 인한 시장의 하락세가 더 크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 현재 삼성전자는 오히려 좀 플러스가 나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비체계적 리스크로서의 영향을 좀 받는 부분이니까요. 사실 2차 전지 관련된 섹터가 아닌 종목들 경우에는 지금은 현재 좀 견뎌서 좀 반등을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다고 당장 손절로 대응하기보다는 좀더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자, 시장의 상황을 함께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인데, 이게 뭐 저희가 뭐 숨쉴 수가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지금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번 주는 어쨌든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면서 잘 버티면서 마무리해야 되겠고,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슈나 이벤트들을 챙겨봐야 될까요? 네, 우선 다음 주에 일정들을 체크해 본다면 뭐 굵직한 이슈가 또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.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각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. 초반 26일, 27일에 연준위원들의 보스턴 연준 총재라든가 애틀랜타, 클리브랜드 총재들의 발언들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최근 FOMC 회의 이후에 연준위원들의 발언들로 인해서 시장이 좀 등락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특히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확인할 수 있는 29일에 미국의 2분기 GDP 발표, 30일 발표되는 중국의 제조업 PMI들을 좀 체크를 해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시장이 다음 주 초반에 좀 반등이 좀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을 기술적으로 볼 때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정화님 조언 감사하고요. 다음 주에 또 좋은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